서울 대학로 130여 개 소극장에서 매년 6,700편의 연극이 공연된다. 서울 연극협회에 소속된 극단은 257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스텝 인건비 지급도 쉽지 않다. 이처럼 기초가 허약한 연극과 문학, 미술 등 순수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했다. 문화예술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총 5천억 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 지원과 배분 등 문화예술 정책을 예술가들이 자율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설가, 시인, 극작가 등 문인들을 지원해온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이다. 그런데 통상 매년 연초에 발표되던 지원 대상자 명단이 올해는 웬일인지 6월이 돼도 발표되지 않았다. 매년 100여 명의 문인에게 각 1천만 원씩을 지원해 창작을 돕는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계속 무슨 돈 꾸고 한 사람들이 요번 주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하듯이 일주일 하는 게 몇 달을 가니까 소문인데 네. 저도 뭐 주변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9월 문화예술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심의위원이었다. 거기 심사위원하고 대화한 거 녹취를 좀 들려드릴 텐데 이거는 네. 바로 어제 우리 방에서 그 심사위원하고 했던 녹취 내용입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책임 시민들이 양보를 해서 도장을 찍어다오. 혹시 이런 얘기도 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정해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 전체가 지원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최종 단계까지 네. 저희들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죠. 그건 우리 문인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 녹취한 내용 일부를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 심의위원이 하신 얘기예요. 네, 네, 빼라고 하는 사람이 15명 있는데 그래서 그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 그때 마침 박명진 위원장이 새로 오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초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기금 지원 대상 문인은 모두 102명이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 담당자가 이 가운데 10여 명의 문인들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자 문예위 담당자는 102명 가운데 70명을 임의로 선정할 테니 서명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는 문학 부분의 심사자들을 동풍되게 일관되게 계속 한 가지 얘기만 했어요. 우리가 뽑은 이대로 몇 명을 따져라. 우리가 그 몇 명을 제외해야 되는 그 명단을 알 이유도 없고 그 작품이 무엇인지도 알 이유도 없고 우리 뽑은 대로 하세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장력. 10여 명의 문인들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던 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들이 국회에 출석했다. 그 이 두 분 중에 그때 14명이가 처음에 빼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확하게 하도 한 일이 많아서 누가 했는지 잘 몰라. 심의위원들은 102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문예부인은 돌연 이사회를 열어 이 가운데 70명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고 점수를 받았던 이윤택 씨 등 32명의 문인을 배제한 것이다. 100명은 그냥 뽑았지. 100명은 넌 71세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추려내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소송을 하더라도 가만 둬서는 안 돼. 그건 정말로 안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참고 있었지. 네. 어째서 30년을 어떻게 치려야 돼, 당신들이. 작품을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작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없잖아요. 없으면서 어디다 대고 남의 작품을 함부로 왈가왈가 뚫고 올리는 거예요. 혹시 뭐 걸리시거나 내가 이런 이유는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 어쨌든 뭐 활동 자체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얼마나 그 한지 모르겠는데 뭐 그 이런 막 친정부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죠.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그 말하자면은 뭐 저 어떤 활동들이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 뭐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뭐 어떤 뭐 서명을 한다든지 네. 뭐 소속이 지금 현재 이제 민족 작가회의 소속으로 있고 논란이 커지자 문혜위가 해명 자료를 냈다. 내년에 작가들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줄였다는 것이다. 어떤 페이퍼의 변명은 우리가 올해는 내년도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이 사업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뭔가 이 돈들을 축적해서 뭘 해보려고 했다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사업이 우리 귀에 들으려고 온 적은 없어요. 이번 사태로 문예지능기금 운용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심의위원들이 절차를 밟아 선정한 결과를 문예위 관계자들이 개입해 임의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얘기하면 심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뽑아서 지들이 해도 돼버리는 거죠. 자의적이니까. 그런 자의성을 부여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려면 심사위원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의결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전혀. 문예위 관계자들이 왜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일까.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부 문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일부러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정말 암울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무엇인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술가와 혹은 뭐 언론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정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문화예술인들이 잔뜩 화가 났다. 이들은 정치 권력이 문예지능기금을 미끼로 예술가를 길들이려 한다고 성토했다. 독재시대나 있을 법한 정치 검열이 다시 시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일상적인 검열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자료로 나올 수 있는 지금 2015년의 얼굴은 바로 우리가 겪어왔던 식민지 그리고 식민지 다음 그리고 독재 정권 하에 있었던 검열 그리고 우리들의 사상을 개입했던 독재 시대와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망신을 줘야 돼. 이 문제에 개입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망신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끔 쟤들 행동으로 보여줘도 콧방귀도 안 끼는 애들인데 저는 이런 형식을 100번, 1000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대학로 가서 우리 번거로 가면서 우리 촛불집 문화재 집회하는 거 매주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아니 우리가 뭐 일이 단식을 여기 대학로에서 한다든지 머리를 깎는다든지 뭐가 좀 최초로 연극인들 뭡니까? 행위를 해야지 행위를. 문예위가 주관하는 창작산실 우수 공연 제작 지원 사업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최대 2억 6천만 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박근영 작가에게 문예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지원을 철회시켰다는 것이다. 박근영 작가는 지난 2013년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를 번안한 작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를 풍자해 화제가 됐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연극은 풍우나라고 지칭하는 분과 그분이라는 분 두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풍우나에 해당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딸이 작년에 기말 시험 본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컨닝했다, 점수 조작했다, 아주 연병을 떨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시험을 다시 보자, 퇴학시키자, 어휴 이 공공놈들 부모 없이 혼자 산다고 아주 짜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탱크로 확 이런 대화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연극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창작을 빙자한 과도한 정치 편향성을 느끼게는 해줍니다. 해학과 풍자 그리고 비판 정신은 연극의 기본적인 요소다. 과연 이 작품이 정치 편향성 논란을 부를 만큼 지나쳤던 것일까? 2년 전 공연될 당시에도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고 한다. 저기 그분과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그분이라는 캐릭터와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푸문이라는 캐릭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 연극의 구조에 따라서 아고에 해당하는 논쟁을 해요. 좀 더 치열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었죠. 정말 치열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떠돌아다니는 SNS에서 그런 조각조각 난 말들보다 우리 시대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라는 것을 한번 진전시켜줬으면 하는 것에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아쉬움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올해 박근영 작가가 창작산실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문예위 관계자가 심의 위원들에게 박 씨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문제는 세 개가 문제인데 박근형만 빼주면 나머지 두 개는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 정원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심의 위원들이 요청을 거부하자 문예위 관계자들이 박근영 작가를 직접 찾아가 지원 신청을 철회하라고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결과 번복을 거부했고 6월 18일 오후에 작가인 박근영 교수를 만났죠? 예. 네. 그리고 또 6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 40분쯤에 국립극단 백장극장 로비에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을 만나신 일이 있는지 잘 떠올려보세요. 있습니까? 그 심사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영 작가를 만나 포기를 요구하고 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왔는데 위원회에 보고하니 박근영 작가가 어떻게 믿냐 포기 각서를 미리 받아놓아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과 아닙니다. 포기 각서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포기 각서. 포기 각서가 아니었고요. 그분이 포기를 하시겠다는 위함을 그게 뭐예요? 포기 각서를 받아놓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예위 관계자들은 압력을 행사했고 신청 포기 절차서도 박 작가가 아닌 자신들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류를 누가 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거는 서류가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입력하게 돼 있는 거죠. 누가 입력했어요? 직원이 했습니다. 극단 대표는 어떤 직원이 했어요? 왜냐하면 극단 대표는 포기 신청서를 극단이 내야 되는데 극단 대표는 포기 신청서를 따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저기 저렇게 돼 있잖아요. 사유상으로는 극단 대표가 시스템에 접속해서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술이가 지금 이거 그냥 임의로 만든 거죠. 포기 신청 이 서류를 박근영 선생님께서 이 포기 작가가 포기했 작가가 포기했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예술이에서 그냥 이 서류 만드는 거죠. 포기자를 그렇지 작가는 포기했어요. 포기를 종용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 안 하면 나머지 극단, 일곱 극단들 다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 때문에 다른 극단들 다 연말까지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하겠으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형한 뒤에. 그런데 이 서류는 예수계가 작성한 거잖아요. 이 포기 신청서는. 서류를 대신해서 포기 신청서를 넣은 것은 그 포기 신청서를 봐야 되겠지만 사문서 위조 동행사도 가능하고요. 정보통신망법 41조 1항에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통신망에 접근한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압력 행사는 물론 사문서 위조 등 위법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공화국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결국 외압을 넣은 윗선이 누구냐는 것이 국정감사의 초점이 됐다.
문예위 관계자들의 배후에 정치 권력의 의지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본부장 또 이런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네, 그러면 또 한 번 여쭤보세요. 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유일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예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세상 다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 그들은 책임을 안 지려 하고 심의위원회에게만 공을 어려운 문제를 떠넘기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책임을 안 지고 심사위원들에게 공을 떠넘기는 그들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지시 이런 일 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아,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직원들은 자기의 자의적 판단으로 했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진 위원장은 좀 오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기에 계셨던 위원회 사람들은 거의 30년 이상을 또는 적게는 제가 본부장 이런 사람 20년 정도를 이 예술 바닥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의 파장이나 이것이 어떻게 될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가서 작품 포기를 종용했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성을 잃고 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지금 뭐 사실 뭐 두 분이서 한 게 아니라 그 뭐 윗선이라고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시는 그 뭐 위에서 이제 지시를 받아서 한 것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취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대부분 간다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열과 외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지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문예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기본적인 국가관은 있어야 네. 되겠죠. 네. 이게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런 작품에까지 국가 세금 낭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도 예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자금으로 지원하는 창작 예술품에서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어딘지 예, 이걸 좀 폭넓게 그 사회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술위원회 네.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적을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작품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 네. 응당 그 직원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 직원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대통령 풍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연극은 또 풍자와 해악과 비판 이런 것들이 연극에 재미를 주는 것이고요. 또 얼마든지 대통령 풍자할 수 있어요. 과거 정권에서 그랬고 심지어 마당극도 그랬지 않습니까? 양반은 풍자하지요. 그래서 직접 공격은 안 하지만 풍자하고 웃고 그러는 게 예술이 하는 예술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서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이런 형태로 작품을 쓴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하면 이건 불이익을 각오해라. 지원 절대 못한다. 라고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작가들이 알아서 사전검열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박근영 작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밝혀질 때 찢어서 네, 다 사람들이 아는데 굳이 네. 앞으로도 문예위의 기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앞에 연극인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 돈으로 장난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작업자들은 작업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검열에 대해서 작업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 무력해지는 시점이 굉장히 젊은 저한테 빨리 온 것 같고 Thank you.
세월호 일주기를 맞이해 예술가들이 안산 순례길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배가 기울어졌다는 아이의 전화를 받고 탈출구를 찾아보라고 말해준 다른 집 자식은 구조가 됐는데 난 전화를 못 받아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자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예술가들은 지난해 가을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창작사업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작품은 올해 1월 열린 심의회의에서 문화안이 지원을 받을 작품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어쨌든 어쨌든 내 의도가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외다. 아 그래 앞으로 어쩔 셈이오. 이 소설 끝이 어찌되려. 하지만 안산길 순례는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연출자인 윤한솔 교수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한다. 선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떤 정권 비판, 반정부 성향의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잡아갔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구속되고 잡아갔던 시절도 있었죠. 그때는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 숨통을 목조했다면 지금은 밥그릇을 밥줄을 끊을 것 같은 뭐 이런 위협, 이제 다른 길들이기인 거죠. 이제 돈에 의한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말했지만 위에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나 있고 하나는 그쪽에서 뭐 중국 지원이니까 다른 걸 해줬으면 좋겠다 두 개를 낸 거예요. 위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때 우리가 위에서라고 얘기하면 가봤지만 위에서라고 그러면 그렇게 알죠. 그대로 이제 청와대 뭐 비서실인지 그거예요. 그게 그 꼭 누구라고 지정은 아니고 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고 그건 기자님도 아시지만 이상으로는 우리가 다 그게 청와대라는 거는 뭐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원이 청와대 지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정말로 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였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그런 문화부 장관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있죠. 이 문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이른바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가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에도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를 전후해서 직원이 제보자에게 지원사업에서 안산순례길을 빼달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첫 번째로 세월호와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작품 연출자 단국대 교수 윤한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이라 위에서 싫어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위원장님, 네. 세월호가 주제가 됐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에서 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윤한솔 교수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분이 무슨 뭐 사상이 불순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았든지 하는 적이 없어요. 실험 정신이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험 정신이 강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 다원 창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이렇게 정치적이다 하는 이유로 이건 좀 주관적인 판단이죠. 이분이 무슨 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다 정당 소속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무 장관과 여당 의원은 정치 검열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백주 대낮에 그런 게 정치검열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저는 뭐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중요한 박현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실제 그렇게 되어도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자꾸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자신들의 그 과오나 잘못이 이게 마치 뭐 그 법률에 의해서 마치 그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냐 자꾸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관님 그 아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게 여당 의원님들 아니, 얘기는 다 말하지 마시고 자. 참 시간 좀 올려 줘. 아니 자, 뭐, 핍박받는 뭐,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게 다 어제 참 시간 더 줘. 시간 다시 15초. 아. 그렇게 이 문화예술장 이름으로 나라도로 나라를 욕하게 하는 자유까지 주지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 욕하는 하도록 나라돈 주지 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또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이 봤을 때 정치랑 무관한 이런 작업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연구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해온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왜 뭘 했길래? 뭘 했길래? 그리고 그 정도의 사회적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회라면 좀 심각한 거죠. 희망버스 하면 더 부산 갔다 왔다는 걸로 예를 들면 심사에 배제돼야 된다라면 무서운 사회가 되는.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어떤 가치관들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을 결국엔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뭐 이렇게 위법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공포스러운 상 거죠, 그러니까. 잇따라 제기된 정치 검열 의혹에 대해 문영위는 무료의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기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라고 주장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간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아 이런 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아, 이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분이 혹은 그 어떤 특정한 작품이 배제가 되면 그러면 그거에만 그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잔잔한 물에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것 같이 파문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작가들한테도 혹은 다른 작가들이 창작하는 행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 예를 들면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혹은 현 정부의 어떤 실책을 문제 삼는 작품을 쓰면 아 이러한 제재가 우리한테도 오겠구나 그런 거거든요. 센터는 아니고 서울 쪽에. 서울 쪽. 그러니까 청장. 문화 예술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앞으로도 예술 활동에 개입해 재가를 물리겠다는 문예위의 속내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때문에 국감에서는 벙어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법치국가에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쇼킹했어요.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예술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만나서 이야기하자면 항상 만나줬었거든. 만나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뭐 떠들 수밖에 없고 이런 서명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만이 아니라 사실 계속 지금 넓어지고 있거든요. 공간대가. 그래서 그냥 이게 국감에서 그냥 질의 한번 하고 끝난 문제가 아닌 굉장히 심각하게 노정환 의원님 이미 식민 시대부터 이렇게 통제의 기제로 작동했던 검열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고 저희 창작하는 사람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예술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해놓기를 네. 예술의 직원은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심의에 개입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녹취에 나온 직원의 정치적인 이익이라는 발언 역시 우려를 표현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네. 예술위 직원이 이렇게 우려 의견을 이 표현 그대로 보더라도 우려 의견을 제시하는 게 개입 아닌가요? 개입이죠. 저는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 의견을 제시한 거는 사실상 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 말라는 그걸 얘기죠. 그걸 심사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그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우려 의견 제시하실 거예요? 저는 그 직원들이 의사는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정해야지 될 상황이 있다면 전체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네. 직원들이 우려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게 의무라고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을 왜 뽑습니까?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있고 심사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사전 다 검열을 해서 이거는 우려스럽다. 심사위원을 얘기하는 게 개입 아닌가요? 예술계의 잇따른 정치 검열 의혹에 대해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사과는 없었다. 저 아까 전에 그 잠깐 여쭤봤던 저 리스타트 팀인데요. 잠깐 너무 늦어서. 아니 뭐 늦은 건 뭐 다 아침에. 이 성명서에 나온 그 사회적 논란이 된다라는 그 작품의 기준은 뭔가요? 위원장님 성명서에 성명서 발표하신 게 있잖아요. 그 성명서는 그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 공식적인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저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안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님, 사회적인 논란이 된다라는 그 기준이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성명서에 쓰셨잖아요. 아, 이 사람들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박명진 위원장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근영, 윤한솔 그리고 이윤택과 30여 명의 문인들이 겪어야 했던 것은 간섭일까, 정치 검열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I was once a star, shine.